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윈드서핑을 즐기던 동호회 회원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라졌습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 부근 해상. 파도와 함께 넘실거리는 남성을 향해 해경이 다가갑니다. 남성은 기운이 빠진 듯 해경에게 몸을 맡기는데요. 어제 오후 5시 25분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윈드서핑을 즐기던 남성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한 겁니다. 남성은 1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해수욕장에서 3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는데요. 구조 당시 많이 지쳐 있었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휴식을 취한 뒤 귀가했습니다. 야구 선수를 꿈꾸던 유소년들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전 프로야구 선수 이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는데요.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의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여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을 따르던 학생들의 믿음을 이용해 불법 약물을 판매했기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 이 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뉘우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설렁탕에서 나온 휴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의 한 식당, 한 남성이 설렁탕을 먹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전화가 오자 들고 있던 휴지를 그릇 안에 빠뜨립니다. 다시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는 남성. 갑자기 휴지를 발견하고 직원을 불러 항의하는데요. 언뜻 보면 의도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손님의 착각에서 벌어진 실수 같기도 한 상황.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전 취식을 위한 사기일지 아니면 오해일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장용준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 씨를 특정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요. 경찰은 교통사범 구속 수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남성이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해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이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장 씨와 지인 사이로 대가성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 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죠. 장용준 씨. 이 가장 뭐 혐의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뺑소니 여부였는데 네.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나 보죠? 예, 경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고 직후에 이 자동차의 정지거리를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속 뭐 한 80km로 달리던 차가 사고가 나면 멈추는 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뺑소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그 시속 몇 킬로 속도하고 이 정지거리를 계산은 해요, 경찰이. 예, 예. 근데 아마 그 거리에서 적정 지점에 섰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서 이제 그다음에 이 사람의 행위죠. 구호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피해자 구호 조치 같은 거 이런 거 한 거를 보니까 이거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특히 또 휴대전화 같은 경우 이제 파손을 해서 증거 인멸이 아니냐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뭐 휴대전화 이제 파손하는 건 증거 인멸이 적용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뿐만이 아니라요. 예. 모든 범죄에 있어서 범죄자가 자기 증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까지 기대하는 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건 범죄가 아니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범죄 증거를 인멸했었다면 처벌을 하고 대신에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제 범죄의 증거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없애면 그건 증거인멸 교사로 해서 또 처벌을 하긴 하거든요. 이래서 이제 장재원 씨 아들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를 파손했더라도 별도로 처벌은 안 하는데 다만 이제 휴대전화 파손했어도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은 이미 다른 사람 휴대전화 이걸 또 휴대전화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다른 사람에서 다 네. 내용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수사하는 데 지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네. 뭐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요즘 네. 웬만한 것들 다 복구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뭐 워낙 그 지금 장재원 의원의 아들 이 사건 자체가
여론에 네. 뭐 여러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뭐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일단 뭐 뺑소니 관련된 부분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상담실로 가죠.